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한 단어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의료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의료 인공지능,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올해 뭐 여전히 뭐 AI 인공지능이 부각을 받으면서 의료 쪽에서도 역시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시장이 물론 어려워지면서 잠시 뭐 부침이 있었지만 과연 다시 또 계속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의료 AI 쪽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의료 AI도 그렇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한 이벤트가 나와주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네.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점. 오늘 밤 MS 쪽에서 개발자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AI 관련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AI 쪽에 대한 강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의료 쪽도 있고 교육 쪽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변동성을 좀 키워주고 있는 쪽이 의료 A라는 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상반기 쪽에서는 강세 흐름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성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의료 AI를 도입을 하고 있고 도입에 통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37%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계속해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제 의료 AI 쪽에서 상장을 한 기업이 5곳 정도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곳에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5년부터는 3곳 정도가 흑자 전환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루닛, 비노가 있는데 그만큼 국내에서 주요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하나 그리고 더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쪽에서도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성수기입니다. 네. 그만큼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저희도 투자 전략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뷰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전년 대비했을 때 300%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분기와 대비했을 때도 20%가 증가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YOY 대비, MOM 대비했을 때도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도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뷰노메드 딥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미 국내 같은 경우는 청구 병원수 목표를 한 곳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더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200% 넘게 증가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좀 일본 70여 개 병원에 도입을 하거나 계약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딥카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FDA 인허가 획득을 위해서 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된다면 24년부터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네.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뷰노 의료 AI 쪽에서 하나 소개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역시 루닛
봐야 할 것 같아서 루닛 가지고 루닛이요? 왔습니다. 네. 네, 3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매출 32억, 영업 손실 120억을 기록을 했는데 YOY 대비했을 때 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고 매출도 네. 감소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유무상증자에 따른 뭐 외부법인 지급 수수료가 확대한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AI 솔루션을 도입한 의료기관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천 곳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여전히 루닛 쪽에서의 성장세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방암 진단 보조 AI 솔루션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했을 때 루닛이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3개나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방암 검진 시장의 약 6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실적도 나와줄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닛과 뷰노 두 가지 종목, 의료 AI 쪽의 뭐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해서 함께 세트로 묶어서 전략을 짜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의료 인공지능이 대세다.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반 소장님, 반종민 소장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의료 AI 쪽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대다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네. 그 셀바스 AI라는 기업이고요. 셀바스 AI. 네. 사실 직접적으로 그 헬스케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접목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기업에 대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좀 연관점이 있다 보니까 전 좀 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뭐 국방부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라 그 첨단 ICT 기반 그 스마트 의료 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AI 의료 솔루션을 좀 공급할 예정인데 이게 결국은 사실 그 루닛이나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그 특화가 되어 있다 한다면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뭐 국군 사령부나 이쪽에 굉장히 좀 접목을 시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AI는 계속 좀 이러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때 국군 외상센터에 좀 적용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유상증자를 한 571억 원 정도 그 성공을 했는데 이게 신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청약률을 안 볼 수 없는데 100%가 넘었던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았고요. 특히 이번에 그러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 메타 모빌리티 등의 이제 신사업 확대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이 좀 지지 구간만 잘 안착을 하고 그 아래쪽에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상승을 했을 때 26,000원까지도 바라보셔도 되는데 사실 그 차익 실현 관련된 물량들이 계속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모멘텀은 좀 상당한데 좀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의료 AI 관련해서도 한번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잘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펼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